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이나 소를 바쳐 안 바쳐? 이거를 죽여가지고 또 피를 내. 그걸 살을 찢어야 돼. 그걸 위에도 얹어야 돼. 억새와 갈대가 있죠? 갈대는 수예요, 수. 억새는 불이야. 그죠? 우리 주역으로 볼 때는 요 사람도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다 달라. 목이 있고 금이 있고 다 다르죠? 그러면 억새는 불이고 갈대는 물이야. 그죠? 여기에 갈대는 왜 물일까? 갈대는 물에서만 자라. 억새는 산에서만 자라. 억새는 물이 있으면 다 죽어버려. 알겠죠? 그리고 억새는 손이 비어. 이파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풀 벨 때 억새 풀 탁 베잖아? 그럼 손이 착착 금이 가. 그럼 피 많이 흘렸어. 어릴 때. 억새 풀은 강하죠? 그리고 억새 풀은 톱날이 있어, 톱날. 그 톱날이 음악 소리를 내. 그게 무슨 소리게? 가을이 되면은 그 억새 풀 톱날 날카로운 것이 음악을 연주한다니까. 무엇을 연주할까? 근데 갈대는 맨들어놓으니까 음악 연주가 없어. 갈대밭에 바람 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소리가 안 나. 침묵이야. 근데 억새밭에는 바람이 샥 불면은 억새풀이 우는 소리를 내요. 그게 억새풀의 톱날과 톱날이 부닥치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라고 그러게? 응? 의악새. 내가 얘기했죠? 그것이 소리를 의악새라고 그래. 아,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가을이 되면은 산에 가면 의악새 우는 소리가 막 나. 그게 갈대잎이 바람에 서로 부딪히는 소리야. 샤악 막 이렇게 소리가 나. 그 음악이 얼마나 멋있으면 노래에 나와요. 고복수에 의악새 슬피우는 노래 나오죠? 그 저기 저 미국 사람한테 번역할 때는 의악버드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 아니 의악버드라니 그러면 뭐 무릎 떠서 사람을 죽이나 의악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갈대 억새꽃은 흰색, 갈대꽃은 노란색이야. 다르죠? 네. 요거는 백발 노인처럼 이렇게 깨끗해요. 그 꽃이. 나는 시골에서 걷잖아. 갈대꽃은 누르스름해. 알겠죠? 네. 그거 내가 왜 이야기할까? 이렇게 자연도 불과 물이 있죠? 네. 근데 이 자연도 내 알아보죠? 네. 내 이름 갖다 대면 얘가 알죠? 네. 얘들은 다 인격체야. 인격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이나 소를 바쳐 안 바쳐? 이거를 죽여가지고 또 피를 내. 그걸 살을 찢어야 돼. 그걸 위에도 얹어야 돼. 그래 하루에 수십만 마리를 잡아 죽여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여태까지 그 짓을 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이 양이나 소를 잡는데 이 돈이 얼마나 비싸. 네. 이거를, 이게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하면 신이 이 제사를 받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인 죄 때문에 인과응보가 있을까 없을까? 인과응보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인과응보가 일어났겠죠? 네. 이 인과응보가 결국 이것이 유대인이 몇 명 죽어요? 600만 명. 그래 이들이 제사 때 죽인 짐승하고 비슷하죠? 맞습니다. 제사 때 죽인 짐승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죠.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때 내가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기독교가 계명을 보면은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실제는 동물도 죽이지 마라 소리야. 살생하지 말라 소리야. 불교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불교에서는 살생투도, 사음 이렇게 나오죠?
망어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쭉 나가요. 그 다음에 탐해 진해 열 가지야. 그러면은 불교가 이 열 가지에서도 살인이라는 말이 살생으로 돼 있어. 불교는 살인하지 마라 그러냐. 살생하지 마라. 기독교는 살인하지 마라. 이걸 우리는 번역을 잘못한 거야. 그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잘못이야. 자기가 키우는 개는 죽여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키우는 양은 죽여도 되나? 말하자면은 동물을 약한 걸 더 보호해야 돼. 약한 자를 더 보호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살생을 잘못 번역한 거야. 생명은 생명 가진 자는 죽기 싫어합니다. 다. 그렇잖아. 막 몸물, 소가 죽을 때 막 이를 갈면서 죽어요. 죽으러 갈 때 막 눈물 흘려. 내가 어릴 때 소하고 같이 맨날 잤잖아. 밤에. 밤에 혼자 자니까. 우리 송아지 끌어안고 잤잖아. 그러면 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 그리고 소털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소 모가지를 끌어안고 내가 항상 자지. 나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못 봤으니까. 마구간에서 자, 내가. 그럼 마구간이 깨끗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동물과 같이 자라는데도 공부를 소를 모가지를 끌어안고 공부를 한문책을 외우고 있었어. 공부를 항상 했어. 왜냐면 바깥은 추운데 마구간은 좀 따뜻해. 응? 그렇지만 방에 들어가면 깜깜한데 내 방에 불을 떼줄까 안 떼줄까? 안 돼. 애기가 혼자 자는데 방 불 떼주는 사람이 있나? 그것도 나무 애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방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소 앞에 가서 같이 송아지 끌어안고 잤는데 송아지를 노다지 잡아가지고 양하고 소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피를 찢어가지고 그 피를 뭐 손에 만져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죄 대신 소를 죽이는 거야. 자기 죄 대신 양을 죽인다는 거야. 그게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소와 양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이 유대인들은 전멸합니다. 전멸하고 예수가 죽고 나서 70년 만에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2000년 만에 영국이 다시 우리가 1948년에 건국했는데 이스라엘도 1948년에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세워난 하나의 중동 30개의 중동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난 미국의 하나의 주와 같아. 맞죠?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핑계로 돼가지고 거기다가 주를 하나 만들어난 게 이스라엘이야. 중동에 만드는 게. 그래서 결국 저 중동에 저 사람들은 허갱여의가 나타날 때 내 안으로 다 쏠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허갱여. 허갱여.